준자 강조는 이용대가 우승 못할 수도 있다. 아, 그 말 있잖아. 어, 그런 말이 있어. 네. 어. 나오세요, 그러면. 천천히 먹어. 안 먹어도 돼. 그리고 느꼈던 거는 딱 그거였어. 아, 뭐, 당연히 장학도 되게 나오면 현역 선수가 다 이겨야지. 근데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 그게 그 남자는 거의 가이드 무대고 넌 이제 왔고. 그런 속설이 있잖아. 자강조는, 준자강조는, 이용대가 우승 못할 수도 있다. 아, 그 말 있잖아. 어, 그런 말이 있어. 네. 어. 나오세요, 그러면. 응장이 나오면 네. 우승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 나가니까? 살짝 공감이 있어. 아, 누구랑, 누구랑 파트너를, 너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이 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용대 변두리, 김동원 박수영이다. 누가 이겨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준자강을 나온다고 하니까 형 준자강에 성공되기 힘들어요. 형 예탈할 수도 있어요. 얘기하더라고. 그래? 아 그래? 변수가 너무 커. 변수가 공문이라는 변수가 너무 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우기면 들어줘. 아 그렇지. 어. 그래서 나도 처음에 그냥 처음에 어, 당연히 아웃 탔길래 아 아웃이다 우리 점수 이렇게 했는데 엄청해서 막 썽을 내는 거야. 어. 형들이 와 하는 거 어 그런 바보구나 하고 있었지. 어차피 우리 점수니까 했는데 이제 다시 하래. 어. 그래서 예? 다시 하라고? 아. 왜요? 어, 아 저기가 확실하잖아요. 뭐 이러는 거 그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프로 선수에게는 이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목으로 하신다고요? 아, 상호간에 합의하에 결정하시죠. 거기서 당황해. 합의를 하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모여가지고 형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원래 이런 거야 이러더니 갑자기 그래 노플레이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어. 아 이제 경기를 하면서 적응을 해가고 있었던 거지. 아 이런 거구나. 아, 우기면 들어주는구나. 우기면 들어주고 부심이 있고 주심이 있으면은 주심이 원래 메인이잖아. 최종 결정을 하는 거지. 최종 결정을 하잖아. 근데 부심이 최종 결정을 하더라고. 여기는 아이 저 사람이 가까우니까 저 사람이 맞죠. 그런 거. 체계가 없네.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도 막 쌍내고 막 화내고 하는 거 보면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냥 넘겨줬지. 그렇게 해봐야 질 거. 그렇게 해봐야 질 경기를 막 귀엽고 그 정도 수준까지 그때 부천 때는 없었어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어.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나랑 뗐을 때 그런 정도의 트러블 많이 크게는 없었어. 아, 뛰었나? 결승전 때 50. 맞지? 근데 그러니까 주심이 인정 했는데 그걸 주심이 이거 했다고 해서 바꾸는 건 진짜 좀 너무했다는 들더라고 그게 진짜. 그러니까 너 입장에서는 프로 선수를 경험했던 사람한테는 장난친 거야 이게. 그렇게 들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한 정황이 뭐였냐면 이거 그때 당시에 그 결승을 뛰던 상대편 친구들의 뭐 지인분이셨나? 아 그랬었어. 계셨는데 아니 그 선심이 지인분이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고 있다 경기하다 맞을 때 딱 떨어졌는데 그분이 이제 먼저 외치신 거야. 아웃 한 거야. 아웃 한 거야. 어. 근데 이제 갤러리들은 인이다. 인이다. 하고 이제 그 아웃에 약간 선동이 돼서 아웃을 외치셨고 선수들도 보면 이제 어디서 봐야
어찌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이 뒷라인을 봐야 되는지 옆라인을 봐야 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옆라인은 이렇게 봐야, 아니, 뒷라인은 이렇게 봐야 되고 옆라인은 이렇게 봐야 되잖아. 라인 따라서.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그냥 뒤에만 계시더라고. 아, 그냥 이게 그런 거지. 그치, 이제 사선으로 떨어지면 이제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어, 헷갈리니까. 안 되지. 어.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인처럼 보였나 봐. 아. 선이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냥 겹쳐서 보였나 봐. 어, 당연히 헷갈리실 수 있지.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인이, 야, 뭐지? 아웃이었을까? 인이었을까? 인인데 그냥. 그러네. 2인인데 아웃시킨 쉽지 않은데. 여튼 그렇게 된 거야. 어, 사실은 이게 잘 안 보였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갤러리들은 다 2인이라고 하고 하다가 부심이 얘기하기를 부심이 가까우니까 부심 말 들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너무 이걸 가지고 언쟁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어. 말도 안 통하고. 솔직히.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 심판에 대한 정확한 룰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막 한다고 한들 이 결과를 바꿔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그냥 알겠어요. 네, 했다고 하고 그냥 나왔지. 동영아 봤을 때 지금 선수 장 준장 나오는 선수 중에서 누가 제일 좀 잘하는 것 같아? 탑3. 탑3? 어. 일단은 도윤이. 권도윤. 도윤이 잘해. 준장은 가감? 아, 달라 그게? 응, 다른 것 같아. 준장은? 우리가 준장을 나가니까. 준장을 나가니까. 그래도 도윤이. 1등 권도윤. 1등? 1등? 아, 1등은 아닌데. 1등 아니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어. 나면 정영이 형도 엄청 잘하고. 정영이 형. 정영이 진짜 잘한다. 진짜. 권도윤? 아, 박민혁? 민혁이. 민혁, 박민혁. 오. 예. 네. 준장 따지면? 정영이 형? 근데 나 아직 다 만나보질 못해서 약간 팔이 안으로 붙는 느낌인데 지금 바로 나 원래 팔 안으로 많이 붙어. 시청자들은 내가 너랑 나가는 거에 나한테 감정이 입하잖아. 내가 김동욱이랑 나가는 느낌이 들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게임을 위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 스스로 훈련을 미리 해. 그러니까 뭐 다 해야 되지만은 직장인들이잖아. 또 시간이 그게 없으니까 과하게는. 난 레슨을 받는 거 직장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게임이나 레슨이냐. 그렇지, 그렇지. 레슨을 받는 거 더 추천하지. 근데 레슨은 스스로 훈련이 컴팩트 그러고 있으면 더 좋지. 그러면 너가 봤을 때 시합을 준비해 그러면은 게임, 스트로크, 레슨 비율이 얼마나 돼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그냥 그럼 이제 너를 비교해서 얘기해준 거 편할 수도 있어. 내가 너의 플레이를 봤을 때 너의 비중이 어떤 게 좋았어? 좋을지. 어. 웨이트. 웨이트. 어. 웨이트. 헬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말했잖아. 아무튼 네. 웨이트. 1번이 웨이트. 네. 1번이 웨이트. 1번 웨이트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이랑 스트로크는 반반이긴 한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직장인들 보면은 게임을 내가 클럽에 갔는데 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안 맞는다고 너무 이렇게 싫으면서 안 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말고 헬스 오래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도 훈련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가져가고 이제 나보다 좀 부수가 낮은 사람을 치면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 내가 보면 그치 내가 레슨하면서 옆에서 봐도
예. 이렇게 치게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습이 안 되겠지. 아. 근데 이제 내가 연습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공을 보고 컨택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좀 천천히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연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아.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고 나보다 안 좋은 사람이어도 배울 점이 있고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연습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게 맞다고 하는 거지.